교독문 23번 시편 4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풍파많은 세상에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다가 복된 주일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압도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사 염려와 근심의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충만히 경험케 하옵소서. 한국 교회들마다 거룩성이 회복되며 온전한 복음의 방파제가 되어 영적 재건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복음의 생기가 진동함으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새시대의 부흥의 마중물로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삶을 창조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함으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됨을 선포케 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외롭고 우울한 비대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순도 높은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선교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일평생 푸른 감람나무로 강력하게 쓰임받게 하신 감독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시사 시대를 아우르는 참목자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평강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며 주신 은사와 장점을 마음껏 발휘하여 주의 재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능히 감당하시도록 글로벌 리더십의 중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영이 임하사 새롭고 살 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 워크교수로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행복한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아마 공이 건강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건강한 사람, 육체적인 건강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더더욱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재산을 잃어버리면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말처럼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식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가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건강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일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일입니다. 일한다는 것, 이거 행복한 겁니다. 좀 일찍 직장에서 나온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일할 수 있었을 때가 좋았고 또 그때가 행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그러면서 땀 흘린 것에 대한 보상이 적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합니다. 일한다는 것,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터에 나아가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기에 일할 수 있다는 것, 행복한 겁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일, 뜻이 없는 일 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일에 시달리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 행복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자기 진실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말 듣기를 원하시는가요? 칭찬입니까? 아니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나의 진실을 알아주고 믿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여정 가운데 아멜렉과의 전쟁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멜렉의 군대가 가로막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목말라 할 때에 물을 내게 하시어 저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대로만 가면 비록 힘이 든다 할지라도 어려운 광야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별 문제 없이 갈 것만 같았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그런데 예기치 않은 아말렉 군대가 가로막습니다. 전쟁에 능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는 전쟁이란 생소한 사건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멜렉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의 영정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질문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얼마나 귀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구원하셨는데 내 인생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으며 문제가 해결되면 좀 편안하다 싶으면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면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되도록이면 살 수만 있으면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인생의 여정이 비록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전 하고 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함으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군대를 등장시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문제 앞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 문제가 없는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문제 앞에 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더불어 영적인 도전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첫째가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기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아멜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 생각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이끌려가는 인생이 저 가나안 땅의 여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정이,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평탄한 길이어야 될 텐데 예기치 못한 아말렉과의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멜렉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4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멜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멜렉은 야곱의 영인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족속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장자의 명목을 팥죽한 그릇에 쉽게 내던져버린 그 후손들, 얼마나 야비한지 신명기 2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의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느니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약자와 어려운 자를 도와줘야 할 것인데 약자와 어려운 자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자, 이들이 공격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저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게 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치명적이고 절명적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르비딤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치면서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통하여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 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준비된 것들이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보니 물도 없는 겁니다. 가축이 갈증으로 인하여 죽어갑니다. 어린 자녀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며, 모세를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며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 치게 하시어 생수를 솟게 하심으로 저들의 갈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존재 인식을 갖게 합니다. 저들의 불신앙을 한순간에 잠재워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존재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다시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저들의 인생의 여정의 길을, 저 가나안 땅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 아말렉이 저들의 삶을 공격해 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내 삶에 거치는 돌이 사라지고 아무리 굴곡 진 길이라도 평탄한 길이 될 것이고 형통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 삶의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좀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 왜 나의 길이 이렇게 어렵고 험난하고 힘이 드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에 아말렉이 가로막듯이 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제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 믿음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길, 믿음이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아말렉과의 싸움도 믿음으로 해야 하고, 광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하여, 아말렉의 가로막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아말렉을 넘어서서 나머지 광야의 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여정, 그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과 사명의 길은요, 믿음이 아닌 걸어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저 벳세다로 건너가라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이제 예수님만 함께 있으면 문제될 일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될 때에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건너가오자는 길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간다고 한다면 풍랑도 없어야 되고 잔잔해되며 그 길이 순탄한 길이 되고 순항의 길이 되어야 될 터인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더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3분의 2가 벳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대어 살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광활한 호수를 눈 빤히 손바닥 보듯이 아는 자들입니다. 어느 곳에 가면, 어느 자리에 가면 뭐가 있고 뭐가 힘들고. 그런데 저들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 넘치는 이 너울은 보통의 너울이 아니라 풍랑입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삼킬 것 같은 풍랑 앞에 제자들은 조금 전에 있었던 기적과 이적, 주님 행하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까마득하게 일어가고 뭐요? 노를 젓고 애를 써보지만 풍랑이 제압되지 못하는 순간 저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이성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엄청난 너울과 풍랑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안 되었던 자들, 조금 전만 해도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를 5,000명 먹으실 때에 환호하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내 삶의 문제는 다 없어지고 평탄한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던 저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얘기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풍랑 앞에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시임이 논란이 있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내 지식과 내 경험 가지고 하려고 하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가득 찼다는 겁니다. 떡 떼던 것을 잊어버렸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로 내 앞에 홍해와 같은 엄청난 벽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가르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니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자가 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40년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저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로 이름이 출애굽기에 나오냐? 16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듭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라고. 여정마다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저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곤한 손이지만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피곤한 손이지만 손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7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저 밑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정의가 있고 자신들이 경험한 기도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만은,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기도요.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해 돌리는 것이 기도요. 내가 감당하고 어려운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는 모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에 출애굽기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의 승리는 전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병력이 많고 적음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의 우수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는. 모선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면 저 아말렉 군대를 해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가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한 손이 내려올 때에 그들이 나갔던 길도 막히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열어가는 능력이 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그냥 전쟁입니까? 세상과의 전쟁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면 나와의 전쟁 아닐까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이 장자의 축복권을, 이 배고픔에 저 장자의 꿈을 팥죽한 그릇에서 쉽게 팔아버린 물질 중심적인 삶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요, 세상적인 삶이요, 하늘나라의 가치관, 거룩한 가치관을 아무렇지 않게 내동이 치는 저 세속적인 가치관의 사람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손 흔드는 것. 여러분, 손 든다는 게 어떤 걸까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렌더하는 거예요. 내 가진 건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방법과 내 기준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지지하고 지탱했던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항복하게 될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또 하나, 손든다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손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는데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143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수작 표현이에요. 내 마음이 무덤에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나 내 모든 여건 바라볼 때 나는 마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고 있지만 마치 무덤을 향해 가는 걸음 같은 것. 육체가 움직이다 할지라도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처럼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한숨과 절망과 무기력한 삶. 죽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는 얘기 가운데 속상해. 어린아이도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속에 무슨 상할 것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 속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속이 상하면 영혼이 썩는 냄새 납니다. 영혼의 썩는 냄새, 내가 맡아도 역겨운 냄새, 그게 속상한 냄새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죽음, 사람의 죽음의 냄새 얼마나 납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삶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무 소망이 없음을 고백했던 다윗. 그러게 시편 143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막이 비를 갈망하듯이 내가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45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신 손드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구원하여 주시는도다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손들면 저 아래 이스라엘 백성 군대와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집니다. 손이 들 때에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에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손이 올라갈 때에 우리의 자녀가 삽니다. 우리의 손이 올라갈 때에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 손이 일어날 때 손 들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붙잡고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의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손이 들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은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호리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될 때에 아론과 호리 옆에서 붙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붙들어진 이유가 어딜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승리하고 전전하였지만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면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피곤하여 손을 내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에 패하여 뒤로 물러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손을 내리든지 피곤하여 손을 내리든지, 아니면 땅에 무엇이 떨어져 그것을 주려고 손을 내리든지, 손을 내리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여 죽어갑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손을 내리기만 하면 내 영의 모습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낙심하여 심령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심령은 절망과 어둠으로 인하여 심령이 죽어가고, 그렇게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리기만 하면 절망과 한숨 뿐이며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찹니다. 본문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게 되자 옆에 있던 아론과 호리 돌을 치하여 모세를 앉히고, 모세의 팔을 한쪽에 아론이 한쪽에 팔이 호리 붙잡고 손이 내려하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혼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다가 지치고 힘이 들 때에, 우리 팔이 내려올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아멜렉과 절망과 어둠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기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 내려올 때 아론과 우리 받쳐주는 것처럼 내 힘이 연약하여 내 손이 내려올 때 손이 내려 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붙잡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종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먼저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우리의 삶, 얼마나 저 세상의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기도 하셨는지요. 중보기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치니라. 아멜렉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에 발이 내려오지 않도록 연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명이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능할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와 힘든 것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함께 손을 붙들어주며 함께 기도할 때에 궁극적인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공감합니다만 처음에는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느덧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칠 때면 내 기도보다는 누구누구 아무아무의 기도가 더 많이 외쳐집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 그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기도할까? 마침 기도가 필요했다고, 기도할 문제라고. 종국교회는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할 때에 피곤한 내려올 때 아론과 우리 붙잡아 줄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안에 궁극적인 승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걸음, 복된 길을 걸어가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문제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지성과 내 경험이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두려움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 앞에 서며 두 손 들려 기도하며 다른 연약한 자를 함께 붙들어줘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한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축복된 여정의 길은 걸어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백성 삼으시며 늘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축복된 여정, 복된 여정, 약속의 성취 여정,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 중보하게 하셔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내재하시어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고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중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가는 길,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